오케이, 저희가 오늘 오케이 자,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고 해석해 주세요. 그리고 왜 답이 그게 돼야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1번. 'He wakes up late' 뜻은 뭐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시제가 무슨 시제냐 하면요, 이건 여기서 배운 건 전부 다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만드는 방법도 누가 다 만드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오케이. 왜 wake가 아니고 wakes 해야 돼요? 오케이. wake up의 뜻이 뭐고? 그러면 하다시인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oes를 써야 되는 거고, 무슨격 주격 인칭 대명사 he, she, it을 가지고 누가 다를 만들었다면, 하다시라면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 써야 된다. 계속해서 2번. she and I like comics의 뜻은 뭐고? 코믹스 단어 할 텐데 다 까먹었나요? 만화였죠, 만화. 그녀와 내가 만화를 좋아한다. 누가? 그녀와 내가 뭐 한다? 좋아한다. likes 하면 안 되고 like 해야 되는 이유는? 아저씨 does가 아니고 do인 이유는? 시 앤 아이 안만 길어봤자 주격 인칭 대명사 뭐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뭐라고요? 데이야? 그녀와 난데. 그녀와 나. 그들이 좋아한다, 이릅니까? 그녀와 나. 다시 말해. 누가 만화를 좋아한대요? 응? 어? 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그녀와 나는 그들입니까? 걔들이 좋아해 이러는 거예요. 그녀와 내가 좋아하는데. 뭐라고요? 데이라고 얘기 안만 길어봤자. she and I가 그들입니까? 그녀가 내가 좋아하면 결국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우리가.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더즈 들어가 있는 형태 쓰면 안 되고요.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위는. 자, 내가 들어있는 여러 명은 위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3번. 'They stop at the red light' 의 뜻은 뭐고? 그들이 멈췄다 이러면 과거 같은데요? 멈춘다 이래야죠. 그들을 멈춘다. 빨간불. 빨간불에서 그들은 멈춥니다. stop의 뜻은 하다시니까 누가 그들이 뭐한다? 멈추다. 누가 다 만드는 방법 요렇게 묶여졌고 두 들어있는 원래 형태대로 쓰면 된다. 오케이, 계속해서 4번. 더 balloon flies high in the sky의 뜻은 뭐고? 하늘 높이 날라갔다? 과거 일이에요? 날아간다. 그 풍선이 하늘 높이 날아간다고요?
fly가 아니고 flies 해야 되는 이유는 무슨격 인칭대명사? 주격 인칭대명사 한번 그려봤자 뭐가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맞고 맞았는데 얘는 틀렸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스튜던츠 왼쪽 오른쪽 라이트 Student write their names on the paper의 뜻은 뭐고? 학생들이 쓴다 그들의 이름들을 종이 위에 예,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를 쓰니? 그랬더니 이름을 쓴다 이럽니까? 무엇을 쓰니? 이러겠지.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 What to Paper. 누가 마음대로 안만 길어봤자 하래요. 스튜던트 안만 길어봤자 주격 인칭 대명사 뭐? 뭐로 바꿔 쓸 수 있냐고요? 안만 길어봤자 주격 인칭 대명사 학생들 다시 말해 그들이 쓴다니까 두가 들어있는 형태 써야 되는데 더도 들어있는 형태를 고르면 안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얘를 알맞은 형태로 집어넣으랍니다. 1번 They sell hot dogs in the park. 의 뜻은? 그들이 판다 핫도그들을 공원에서. 오케이, 그래서 sell의 뜻은? 팔다 하다시니까 두 데이랑 주격 인칭 되면서 데이랑 함께 쓰는 두 형태 셀 원래 모습 그대로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제니퍼 8 o'clock. Jennifer has breakfast at 8 o'clock. 뜻은 제니퍼가 가지고 있다. 제니퍼가 아침 식사를 8시에 먹었다. 에 뭐? 가지다 또 먹다. 왜 무엇을 경험하다 겪다 중에서 지금은 뒤에 브렉퍼스트 아침 식사가 있으니까 제니퍼가 가진다겠습니까? 제니퍼가 먹는다겠습니까?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When 또는 시간이 궁금한 정확한 시간을 알려달라고 하고 싶으면 when 대신에 what time을 쓸 수도 있습니다. What time?
When does Jennifer have breakfast? What time does Jennifer have breakfast? 몇 시에 먹니? 자, 이거 have's 같은 거 없다고. 이거 이 시험 치기 전에 네가 공부한 거에서 어? have 속에 does가 들어가면 do가 들어갔을 때 have인데 does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얘는 예외적으로 has가 된다 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무슨 have's가 이 세상에 어딨어? 오케이, 한번 뜻은 마이크가 축구를 마이크가 플레이즈 사커 한다 축구 한다 뭐 이렇게 해석해 드려. 마이크가 축구를 한다. 그 친구들과 함께 그의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한다. 무슨 격? 무슨 격일까요? 뭐라고? 무슨 격이냐고요? 주격? 그러면 소유격? 안만기로 봤죠? 데이는 여기에 쓸 때 어, 누가 나 만들 때 쓰는 주격이라 그랬습니다. With them 그들과 함께 축구를 한다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이거 맞아 틀려? 맞아.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The man watches his movies at the teacher. 티처야 이게? 얘가 티처면 teacher는 뭐하냐? t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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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가 this 중에 s 됐고 theater theater 뜻은 그 남자가 본다 영화를 극장에서.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스즈 시취 소리 났으니까 s가 아니고 es 해야 된다. 계속해서 5번 My sister washes the dishes after dinner. 뜻은 뭐고? 나의 여동생이 씻는다. 그 접시들을 설거지 한다 그래도 되겠네요. 나의 시스터가 설거지 한다. 저녁에 after dinner인데? 저녁에? 저녁 식사 시간에 하고 싶으면 at dinner 해야 되고요. 아니면 저녁 시간 때 저녁 시간 때 하고 싶을 때는 in the evening 해야 되는데요. After dinner. After는 무슨 뜻이고 dinner는 무슨 뜻이에요? After school이 무슨 뜻이야? After school. 이게 방과 후에면 after dinner는 뭐겠어? 저녁 식사 후. 저녁 식사 후에겠지. 이렇게 하면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여기에 does가 들어갔는데 does가 들어간 이유 My sister 안만 길어봤자 주격 인칭 대명사 뭐 그게 그렇게 대답하기 오래 걸리는 문제입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쉬고요 더 맨 안만 길어봤자 주격 인칭 대명사 뭐 니까 전부 does 들어가는 형태 썼다 계속해서 다음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너 민준이 너는 뭐 그냥 공부만 하다 갈 거냐? 1번 일단 이거 맞아요 틀려요? start를 이렇게 고쳤어 이거 start라고 읽는 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 Okay, the concert starts at 8 p.m. 뜻은? 그 연주가 시작한다. 8시. 오후 8시에 콘서트가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요거 요렇게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렸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Tries. Tries 어떻게 쓰는데요? Okay, play는 그냥 했었는데 try는 왜 tries 해야 되죠? 얘하고 얘하고 뭐가 달라요? 공통점은 원래 모습이에 공통점은 원래 두가 들어있을 때 똑같이 어떻다? 플레이하고 try에 두가 들어있는 형태의 공통점? 플레이하고 트라이에 지금 두가 들어있는 형태의 공통점? 공통점이 없어요? 어? 둘 다 Y로 끝났잖아요. 어? 그런 거 안 배웠습니까? 근데 얘는 그냥 S인데 얘는 왜 I, E, S 합니까? 얘랑 얘랑 뭐 어떤 점이 이번엔 달라서 얘는 그냥 S 쓰는데 얘는 왜 Y를 I로 고치고 E, S 해도 됩니까? 응? 안녕하세요. 왜 그러냐고요? 오케이 그 다음 시간까지 왜 플레이는 그냥 S인데 트라이는 왜 IES 해야 되는지 내가 전번에도 설명했고요 알려줬습니다 나한테 설명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